면 끓이고 물 빼고 헹구고 비비고 계란 후라이. 청소년 여러분, 10시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은 PC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모두 귀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10시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은 PC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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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의 하루. 개운해. 나오라고? 싫어. 네가 와. 비번 알지? 알아서 들어와라. 저기, 우리 집에 비버 보러 갈래? 방송은 한여름의 더위를 싹 날려줄 으스스한 괴담 특집이니까 모두 모두 기대하라고. 다들 속옷 넉넉하게 챙겨왔지? 그럼 이건 루피의 작년 이야기야. 친한 언니 아기랑 놀아주는데 캬르륵 잘 웃던 아기가 갑자기 한순간에 무표정으로 뒤쪽을 빤히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거기 뭐 있어? 하고 뒤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뭐였지? 하고 그냥 다시 놀아주려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깨르륵거리던 아기가 일도 반응 안 하고 계속 고기만 응시하는 거 있지? 거기엔 과연 뭐가 있어? 야, 그거 똥 싸는 거야. 똥... 루피의 하루. 애기 일병 루피는 오늘 밤 모기 퇴치 업무를 맡았어요. 저녁까지 524일. 바른 길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 오늘 밤도 열심히 하자. 이런, 모기약이 다 떨어졌네요. 아이, 루피야. 일병, 루피. 어젯밤 일 똑바로 안 했냐? 죄송합니다. 큰일 났다. 바른 길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 뺀질거리지 말자, 루피야.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텐데, 루피야. 야이, 루피. 일병, 루피. 작작 부려라, 눈 따갑다. 알겠습니다. 해결될지도 말입니다. 루피의 하루. 영화관 알바생 루피는 오늘도 열심히 노동하고 있어요. 저기요, 표 좀 끊어주세요. 손님, 여기는 매점이고요. 매표는 뒤에 티켓박스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기 줄 길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주세요. 와우, 매운맛 손님이 등장했어요. 루피, 파이팅! 애기가 먹을 건데 달콤한 맛 팝콘도 같이 담아주세요. 저 성인 맞거든요. 우리 자기는 내 무릎 위에 앉힐 건데 한 자리면 됐지. 아, 왜 두 자리를 끊어야 해요?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드디어 마감 타임이에요. 휴, 오늘도 바빴다.
7관 무인관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에 사람 있습니다.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님 안 계십니다. 저 루피야, 제대로 본 거 맞아? F10쯤에 한 분 앉아 계시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루피의 하루. 오늘 루피는 열심히 1학년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제 수업에서 논리적인 사고는 아주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기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쏠 때 내는 소리가 뭔지 아는 사람 있나? 뭐 아무도 없어? 정답은 말이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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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로 이건 말이지. 저거랑 같다는 말이지. 하우에버! 이거는 저거랑도 같지 않고 네버더레스! 저거는 고로 이거다 이 말이야. 알겠나, 루피? 네, 교수님. 오늘도 씩씩하게 등교한 루피. 이제 곧 종강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아요. 오늘도 나 자신아, 파이팅! 루피의 하루. 물온도 어떠시냐고요? 네? 저 번호 좀 주세요.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번호 누구한테 받아요? 저기요! 저기 학생! 이거 기름으로 가나? 네? 기름? 아니요, 이거 전기로 가요. 다음 역은 기름. 기름역입니다. 내리시는 문은 왼쪽입니다. 루피의 하루. 이곳에서 완전 멋진 파워머슬 헬시 비버가 되리라! 저기요! 어? 좀 지나갈게요! 아, 네! 우선 가볍게 러닝머신부터 해볼까? 근력운동이 중요하다던데 자리가 안 나네. 어? 자리 났다! 이건 분명 다리로 하는 운동이었지. 오늘은 하체를 좀 부셔볼까요? 저기... 응? 아, 이거 다 쓰신 거죠? 이제 저 좀 써도 될까요? 네... 이씨, 아직 해보지도 못했는데... 아하, 맛있다! 오늘도 러닝머신만 탔네. 내일은 기필코 다른 운동회. 저기요! 좀 지나갈게요. 네. 아우, 오늘 하체 제대로 먹었네. 루피의 하루.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초코라떼 한 잔과 근사한 재즈 한 곡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손님. 퇴근 후 한 잔의 초코라떼와 재즈. 정말 행복해. 손님? 네? 재즈를 무척 좋아하시나 봐요.
네, 요즘 푹 빠져 있어요. 손님께선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즈요? 상대방과의 호흡? 화합? 아니요. 샤빠 두비두바 두비두비두바 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두바 따바라 두비두비두비두비 따바라 바바바 사바라 두비두비두비두비 이게 재즈예요? 루피의 하루. 아니 그래서 내가 짜증났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냐고. 아 존백 없어가지고. 아니 만한가. 아 진짜 많이 담아드렸습니다. 혹시 마녀의 할로윈 맛 있나요? 아, 그 제품은 시즌 메뉴라 좀 멸종됐어요. 루피의 하루. 자, 오늘은 루피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쉽게 단어부터 가볼까요? 어렵다고요? 그럴 땐 단어를 나눠서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자, 트래쉬가 뭐죠? 네, 맞아요. 쓰레기. 그럼 캔은? 빙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단어의 뜻을 유추해볼까요? 트래쉬, 쓰레기, 캔. 할 수 있다. 쓰레기도 할 수 있다. 너무 쉽죠? Listen, listen. I can't listen. 루피의 하루. 이건 과거 나와 나의 엑스의 지독했던 사랑 이야기다. 때는 바야흐로 2000년 부산.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항상 하던 우리만의 놀이가 있었는데 사상에서 서면까지 간다 치면 감전역에서는 지르르 감전당한 척 해주고 주례역에서는 결혼 주례보는 척 했다. 냉정역에서는 서로 거들떠도 안 보고 말도 섞으면 안 돼. 그리고 부암역에선 오토바이 시동 거는 척 해야 했는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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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 한번 지독했다. 또르르. 루피의 하루. 오늘은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박력분을 준비해 주세요. 강력한 것도 강력 있지. 밀가루에 물, 버터, 계란을 잘 녹여주세요. 아참, 버터가 뜨거울 땐 계란을 넣으면 안 돼요. 어, 왜지? 익나? 이제 180도에서 15분간 오븐을 예열한 뒤 쿠키 반죽을 조심스레 넣어주세요. 그럼 예열 15분, 굽는데 15분이니까 30분 넣어두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를 뿌려주면 우와! 루피 퓨어 쿠키 완성! 그럼 어디 한번 이상하다. 레시피대로 했는데. 루피의 하루. 원, 투, 원, 투, 쓰리, 포. 마무리 날립니다. 머리 날립니다. 심은 머리 날립니다. 다 날립니다. 앞에 뒤에 왼쪽 오른쪽 다 날립니다. 바람을 날리고 바람을 맞는 여기는 롤러코스터 알롤러 코코로 코코코스터. 바람을 맞고 바람을 맞는 여기는 롤러코스터 머리
완전 버그까지 잘 내리셨나 확인 한 번씩 할게요. 루피의 하루. 어서 오세요. 오, 저거 하나 주세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손님? 몰라요. 네? 몰라요. 모르시면 제가 어떻게... 몰라요. 플레임으로 말해달라고요. 어서 오세요. 1ml요. 체인지, 체인지 W, 체인지 업, 아이스, 숲, 원 어떤 거로 드릴까요? 어서 오세요. 아이스 맞으시죠? 네. 루피의 하루. 운동화 신고 가. 시작. 발 아플 텐데. 아니야. 알았어. 루피 안녕. 안녕하세요. 루피, 오늘 예쁜 머리띠 하고 왔네. 네. 이제 신발 정리하고 반으로 들어가자. 네. 어머나. 모두 핸드폰 앱 켜세요. 출석 신호 보냅니다. 교수님, 신호 안 잡혀요. 저 폰 고장 났는데. 야,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거 주점만 와라. 1학년들은 필참이다. 네. 선배님, 저 잘 마시는 것 같아요. 오늘 누구 와? 안 볼래. 오늘 누구 와? 오, 너 다 볼 거야? 그럼 나 자리 맡아주라. 이따 8시에 올게. 어? 비 오는데? 야, 체육관, 체육관! 뛰어! 자리 없어! 아니, 이 교수님은 왜 맨날 과제 내줘? 내가 교수님 수업만 듣는 줄 아나. 아, 이거 언제 다 쓰냐. 인간적으로 과제 양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루피의 하루. 루피야,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응, 내가 할게. 루피야, 너 어제 마감 잘 안 해놓고 갔더라? 거기 해야 되는 거였어? 몰랐어. 됐고, 너가 매니저 오빠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해. 아니, 나는 너가 마감 대신해달라 해서 약속도 빼고 도와준 건데. 헐, 루피야, 너 원래 이런 애였어? 루피야, 저기 테이블 치워야겠다. 나 음료 만들고 있어서 미안. 루피야, 너는 얼굴이 분홍색이라 초록색은 안 어울린다. 루피는 다 잘 어울리는데. 자, 루피야, 혹시 나 집에 강아지 밥 좀 대신 줄 수 있어? 알았어, 산책도 시켜줘도 돼? 물론이지. 비 원래 엄청 착한 애인 가 봐. 루피의 하루.
누나 같으니라고. 동기들아 사랑해. 우리 룩덕대 23기 평생 가자.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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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저기요. 네? 어, 그게 하, 정말 얘 남자친구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하, 진짜 여자친구도 있거든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됐어 됐어 그만해. 저기요 감사한데 제가 양쪽 자리가 다 품절이라 이만. 지갑 떨어뜨렸는데. 루피의 하루. 이놈의 찌집애, 엄마 말은 한 개도 안 듣고 속만 썩이고. 아유 내가 진짜 진학콤 미역국은 왜 먹었나 몰라. 엄마는 내 맘도 모르면서 진짜 짜증나. 어디서 문을 세 개 닫아. 아니거든 바람이거든. 내일 아침에는 엄마가 깨우기 전에 일찍 나가서 얼굴도 마주치지 말아야지. 학교한 다음에도 말 한마디 안 나눌 거야. 나만 잘못했어? 엄마도 괜히 나한테 화풀이 했으면서. 어른도 잘못하면 아이한테 먼저 사과할 줄 알아야지. 엄마 오늘 아침 뭐야? 된장찌개. 루피의 하루.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여기 퇴사를 고민하는 비버 한 마리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비버답게 살고 싶어서 퇴사합니다. 야근이 너무 싫어요. 때려치고 싶어서 때려칩니. 주말 출근, 보고서, 철학, 상사 전부 다 미워. 우리 어린 비버는 알지 못했습니다. 퇴사도 쉬운 게 아니란걸요. 루피야, 이것 좀 확인해줘. 네. 과연 우리 비버는 퇴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드디어 퇴사에 성공한 루피. 여행도 떠나고 밀린 영화도 보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면서 인생의 리프레시 타임을 가질 예정이에요. 앗! 쉿! 그러려면 우선 체력을 비축해야겠죠? 우리 모두 루피가 얼만큼 멋있어졌나 확인하러 가볼까요? 우리 비버는 겨울잠을 자는 중인가 봅니다. 루피의 하루. 야구에서 살아남는 법은 예상외로 간단하고 어려우며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나다. 백만이 부려 의견. 그럼 렛츠고. 첫 번째, 교문 통과. 시간 책, 교복 책, 학생증 책. 이제 자연스럽게 교문만 통과하면. 여기 분홍색. 반, 번호, 이름. 앞으로는 남의 거 메고 다니지 마세요. 네. 날카로운 녀석이었군. 설마 빌린 학생증을 알아봤을 줄이야. 하지만 이건 몰랐겠지. 둘째, 수업 시간. 수업이란 시스템 속 가르침과 지혜, 깨달음과 성장은 학교라는 기관의 이데올로기. 이건... 이것은... 이거야말로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다. 깊은 사색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군.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기술은 사실 여고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 그럼 이만. 루피랑 엽기적인 떡볶이 먹고 코너 가실 분? 왜요? 제가 학원 땡땡이 출연은 분홍 비버처럼 생겼나요? 루피의 하루. 와 대박! 바로 태그 걸어. 다음에 여기 고고. 그거 먹고 디저트는 여기 고. 그거 받고 여기 와인바 고. 야, 뭐 먹을래? 아, 그때 너가 태그했던 데 갈까? 그래. 근데 좀 멀다. 그냥 학교 앞 즉석 고. 오케이, 고. 아, 완전 배불러. 잘 가라. 아, 집 가서 톡해. 바이바이. 와, 여기 진짜 맛있겠다. 다음에 꼭 가자. 오케이. 여기 받고 디저트는. 루피의 하루. 아이돌 덕후인 루피는 오늘 저녁 8시에 열리는 콘서트 티켓팅에 참가하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PC방에 왔어요. 무슨 요일로 잡으면 돼? 자리는 그냥 아무거나 잡는 거야? 날짜는 막군. 자리는 최대한 앞자리면 다 좋아. 용병을 먹을로 데려왔나 보네. 쉽지 않을 텐데. 어느덧 시간은 흘러 8시 정각이 되었고 루피는 예매 페이지에 바로 접속했어요. 제발 제발 자리 많아라. 헐 대박. 아싸 완전 쉽네. 아, 나 너무 뒤에 잡았나. 루피는 과감하게 뒤로 가기를 눌러 다시 좌석을 고르기로 했어요. 어머 이런. 근데 누르는 좌석마다 이선자만 뜨네요. 결국 루피는 아까보다 나은 좌석은커녕 아무 좌석도 잡지 못했답니다. 욕심부리다 그냥 PC방에 라면 먹으러 온 비버가 된 거예요. 어, 나 스탠딩 잡은 것 같은데 이거 맞아? 미쳤다. 야, 당장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진짜 고마워. 먹을도 성공하는데. 루피의 하루. 그건 뭐야? 아, 이거 교정 잘 되게 하려고 거는 공. 땡겨봐도 돼? 아파. 하지마. 가야금 같다. 오나라 연주 가능? 싫어. 하지마. 공부모. 선생님, 저 이제 교정 끝난 거죠? 이제 이거 평생 하시면 돼요. 맛있겠다. 아, 매워. 루피의 하루. 루피야, 오늘 시험 어려웠지? 아, 중간도 어려웠는데 기말까지 어렵냐. 아 맞다, 다음 주에 커팅 나갈래? 나 앞머리 자를까? 어때? 근데 루피, 너 왜 아까부터 말을 안 해? 그게 나 치아 교정. 뭐야? 갑자기 웬 조신한 척? 야! 안 어울려! 나 치아 교정했다고! 치아 교정! 교정! 너 시금치 좋아하는구나. 우와! 깍두기 짱맛탱! 루피야!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럼 한번. 아. 보험 들었냐고 먼저 물어볼 것 같은데 해결책이 아닌 대답은 공감이 잘 안 돼. 그래? 하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루피의 하루. 헐, 걔 샘송됐다고? 완전 대박이다. 루피야, 지금은 진짜 놀아도 돼. 진짜 제발 놀아, 진짜! 네, 선배. 불안해 죽겠는데 뭐래. 내 인생 책임져 줄까?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조상님이시여. 여기 복귀해주시면 매일매일 3부 1배 플러스 백덤블링 하면서 출근할게요. 진짜요. 아, 또 서탈이야. 진짜 나 어떡해. 아직 놀아도 된다. 괜찮다. 그래도 지금 안 놀면 평생 못 논다. 네, 팀장님. 어쩐 일로 주말에 넵. 직장인이라는 죄로 회사라는 교도소에서 사무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야근이라는 벌을 받고 퇴사란 석방을 기다린다.